태연과 함께하는 퍼스트룩 팬심 동체. 과연 제가 어떤 답을 골랐을지 탱자랄들 골라주세요. 저는 별자리. 별자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옛날부터 많이 끌렸었고 또 이렇게 매달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그 별자리 운세 굉장히 즐겨보고 있습니다. 상상력이 풍부하다. 감성적이다. 물고기 자리랑 글쎄요. 전갈 자리랑 잘 맞아요. 진짜로. 저는 꾸안꾸인 것 같습니다. 코덕들은 집에 있을 때도 메이크업을 한답니다. 뭐 립을 바를 때도 있고 괜히 이렇게 뷰러 한번 찝어볼 때도 있고 그때 좀 다른 것 같아요. 자두자두 조련을 최애템으로 써. 네, 꾸안꾸 메이크업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전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들고 하나하나 색조를 더 얹어갈 때 자신감이 생긴다랄까. 재밌잖아요. 아무데도 안 가는데도 메이크업 할 때 많거든요. 립만 바를 경우도 있고 뷰러하고 마스카라 바르는 경우도 있고 셀카를 남긴다거나 그러고 혼자 지워요 그냥. 그러면서 소소하게 노는 거 좋아하는데 속눈썹입니다. 진짜입니다. 이번에 제가 처음 만나게 된 마스카라 제품이라서 조금 애착도 더 갈 것 같은데 이름을 특별히 알려드리자면 본투비 매드프루프 마스카라입니다. 꼭 사용해보세요. 진짜 좋아요. 추천. 핸드폰 게임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. 게임을 좋아합니다.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더라고요, 멤버들이. 근데 저는 일단 요리에는 큰 소질이 없는 것 같고 베이킹을 예전에 해보긴 했지만 쉽게 질려서 금방금방 갈아탈 수 있는 핸드폰 게임으로 굉장히 발랄하고 점프력도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이제 코 잘 때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이제 제로랑 이제 밖에 나갔다 왔으니까 깨끗하게 씻고 네, 꿀잠 자도록 하겠습니다. 퍼스트룩 196호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안녕.